안녕하세요. Something about Russia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첫 번째 단어는 빠드로슈카. 네, 빠드로슈카. 빠드로가 여자친구의 애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드로슈카 니베스트. 신부의 여자친구. 신부의 여자친구 들러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빠드로가 쥐즈니. 인생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도로가 쥐즈니, 인생 동반하는 여자친구, 아내. 다음은 세치 마가지노프 가스메치기, 화장품 매장 네트워크, 이런 의미죠. 세치 그물망 네트워크, 마가진 상점, 가스메치카 미용 분장 화장 또는 화장품 가게. 네, 가스메치카. 세치 마가지노프 가스메치키. 세치 마가지노프 가스메치키. 화장품 매장 네트워크. 네, 다음 단어는요. 가라스코이 투알렛. 가라스코이 투알렛. 도시 화장실입니다. 고럿이 도시란 뜻이고요. 고럿. 형용사형인 가라스코이. 도시의 가라스코이. 네. 투알렛은 화장실이고요. 그 외에도 경대, 화장대, 화장하는 그 경대, 화장대, 그 다음에 또는 몸 단장, 옷차림,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무스코이 투알렛, 그러면 남자 화장실, 젠스키 투알렛, 또는 담스키 투알렛, 그러면 여자 화장실, 투알렛은 부마가, 화장지를 뜻하고요. 웨체르니 투알렛, 그러면 저녁 화장실이 아니라 이브닝 드레스, 야회복을 뜻합니다. 비체르니 투알렛, 라로즈니 투알렛, 그러면 여행복, 여행복을 뜻하고요. 사베르샤치 투알렛, 그러면 화장실 가라는 게 아니라 몸 단장하다. 사베르샤치 투알렛,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트렌니 투알렛, 포슬레스다. 자고 나서 하는 몸 단장을 뜻합니다. 우트렌니 투알렛, 포슬레스나. 프리드메티 투알렛다. 그러면 화장 도구를 얘기합니다. 프리드메티 투알렛다. 네, 마지막으로 피셔브의 앗 호디. 음식 폐기물을 뜻합니다. 피샤. 음식을 뜻하고요. 피샤. 한 형용사형은 피셔보이. 음식의, 식료품의.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피셔바야 프라무실레마스치. 그러면 식료품 공업 이런 뜻입니다. 피셔바야 프라무실레마스치. 식료품 공업, 식료품 산업. 피셔브의 칸첸트라티. 농축식품. 농축식품. 나달이나 또는 밀가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셔브의 팔로 파브리카티. 피셔브의 폴루 파브리카티, 반 가공식품.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서 바로 요리해서 쉽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반 가공식품. 피셔브의 폴루 파브리카티. 다음에 아트홋, 그러면 부산물, 폐기물, 찌꺼기, 폐품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떠남, 멀어짐. 출발, 발차, 후퇴, 퇴거, 퇴각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홋 소드나 그러면 배의 출항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아트홋 아트 빨리 지치스카이 제이제네스치. 아트홋 아트 빨리 지치스카이 제이제네스치. 정치 활동에서 물러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